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아 평소 하듯이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는 이쁜 여고생입니다 일단 먼저 제 가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가방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애국심이 강해서 이 가방을 선택했습니다 이 태극기는 저희 나라 태극기여서 일단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 예준 부대라는 건 실제로 있는 부대는 아니지만 제 이름이 예준이어서 예준 부대를 넣었는데 이 가방을 혹시나 잊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찾기 쉽게 그리고 이거는 일단 누구나 알고 있는 세월호 배지에다가 이건 휘날리는 태극기인데 이게 참 이뻐서 큰 건 줄 알고 샀는데 작은 거라서 그냥 달아놨습니다 솔직히 몇 년 안 됐어요. 김정은 날 때부터? 김정은 날 때부터. 다음은 저의 이제 심심함을 달래줄 화투라는 건데요. 네, 여러분 알다시피 막 점 100을 걸고 하면 불법이 될 수 있지만 그냥 치면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. 원래 중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에 한두 달 정도는 막 영화 보는 시간이 있어요. 근데 자꾸 봤던 영화 보고 너무 지루해서 제가 이걸 가져왔거든요. 마이쮸 4개로. 점 100을 그냥 마이쮸 1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두 개? 두 개? 본인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네. 네. 두 번째로 아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파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화장을 안 해요. 그래서 약간 입술만 바르고 다녀서 네, 이거. 이건 진짜 대한민국 여고생? 진짜 이건 앞머리 뽕이죠. 근데 초등학생, 중학교, 고등학교 다 쓰고 다닙니다. 근데 이 머리끈은 밥을 먹기 위해 급식실 뛰어갈 때 이렇게 머리를 묶고 뛰면서 밥을 먹으러 가요. 약간 머리를 길면 이렇게 찰랑찰랑한 머릿결이 약간 더 여성스러워 보이고 얼마나 이쁜지 약간 디테 여신이 막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. 근데 앞에 보고 사람 다 놀라더라고요. 일단 저희 집에 비데가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비데를 한번 쓰면 그런 게 있어요. 비데 있는 화장실만 똥을 싸게 돼 있어요. 저희 학교 비데가 딱 두 대가 있거든요. 근데 너무 찝찝한 거예요. 모든 사람들의 똥꼬가 들어갔다는 그 물속이. 너무 찝찝해서 화장실에선 거의 이제 안 싸는데 너무 급할 때 아침밥을 먹고 온 경우에만 가가지고 물티슈로 이렇게 닦고 그렇습니다. 이거는 제가 버릴 것만 가지고 다녀요. 요즘엔. 왜냐면 새 학기가 됐으니까 새 마음으로 제가 약간 지우개 같은 거, 연필 같은 거 모아놓는 거 좋아하거든요. 이걸 다시 리필해야죠.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연필만 쓰거든요. 이 샤프 같은 거는 제 게 아닙니다. 누가 빌려줬는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. 찾으러 오세요. 아, 이거는 뭐 그냥 뭐 길 가다가 갑자기 주신 거고요. 그냥 이걸 보시면 솔직히 100장은 넘을 것 같거든요. 수학 프린트. 그냥 방학 때 학원 막 안 다니는 사람들 좀 있잖아요. 학생들 중에 막 그래서 아니 인강 듣고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고 한 지 한 달째 아무것도 안 풀고 있어요. 학원은 너무 빨리 일어나야 돼. 너무 재미도 없고 숙제는 이렇게 엄청 많죠. 그래서 제가 그냥 제 힘으로 공부하겠다라고 해서 다항식 같은 거 다 적어놨는데 하지도 않죠. 약간 보시면 일단 10대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 페이스북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. 페이스북 메신저는 페북의 친구라고 하면 됩니다. 앱을 다운받아야 돼요. 무조건. 이 들어가잖아. 단톡방이라고 하잖아요. 톡에서는 여긴 단패방. 단체 패매방. 여기는 그냥 개인 패매방이라서 친구들이랑 연락할 수 있고 막 그런 거거든요. 자기가 난 인싸가 되고 싶다. 10대들에. 그러면 이제 무조건 페이스북 깔아서 친구 추가를 많이 하고 많이 친해지면 돼요. 일단 기본적으로 친구가 한 1,000명, 2,000명 되면 난 걔랑은 친해져야 돼요. 인싸입니다. 다음은 이 토스라는 앱을 소개해주고 싶어요. 친구랑 단둘이 놀러 갔는데 어머 쟤는 현금이고 나는 카드야 어떻게 하는 경우 그 친구가 먼저 현금을 내고 제가 그 친구한테 내가 여기로 계좌 지금 바로 넣어줄게 하면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. 다른 은행 가보세요. 수수료가 700원, 1400원, 1100원 와 진짜 비싸가지고 저희 10대들은 1000원이 진짜 그게 달콤한 과자를 먹을 수 있는 그 아까운 돈이거든요. 사실 그 돈 아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토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아까 친구와 우정이 독특해지고 싶다 하면 1원 같은 거 보내세요. 그리고 이제 욕을 보내시면 됩니다. 욕은 아니지만 그냥 장난 말.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내면 이제 될 수 있어요. 솔직히 공부에 찌들어 사는 삶보다
10대의 마지막 좋은 추억을 남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